본인 이동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삼재기 때문에 이동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이동수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소리야. 뭐? 네? 뭘 본인이 뭐를 움직인다는 소리야. 제가요? 뭘 움직인다? 이해를 못했어요. 움직인다는 소리야. 움직인다는 소리는 거는 본인이 뭐를 하든지 아니면 뭐를 가든지 움직인다는 소리야. 이동을 하든지. 이 집 본인 집이야? 아니요. 그러면 월세야? 전세야? 남편 앞으로. 남편 앞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소리야. 이동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제 이 집을 나온다고요? 죄송해요. 말귀를 제대로 몰아야 되는구나. 네. 점을 처음 봐? 네. 아, 낮에 처음 보는 거야? 네. 다른 데도 한 번도 안 봤어? 네. 본인이 지금 답답해. 마음이 요동을 쳐. 울긴 하고 화긴 하고 자꾸 뭐를 집에서 있으면 조바심이 나. 본인이 조바심이 나고 자꾸 대조하고 이상하게 마찰이 있지 않아요? 자꾸 싸우지 않냐고.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변을 해주셔야 돼. 근데 요즘에는 뭐 거의 안 싸워요. 말을 안 해서. 그러니까 말을 그래서 말을 안 해서. 언니는 승진이랑 말을 안 해버리잖아. 네. 그죠? 말을 안 해버리니까 대주는 막 계속 쪼아대고 얘기를 해대고 회자는 툭툭 건들고 언니는 괴로워. 모든 게 다 지금 하기 싫어. 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어쨌든 밥도 먹기 싫어. 먹는 것도 짜증나 지금. 네. 그죠? 네. 왜? 언니 삼재예요. 네. 삼재이기 때문에 더 짜증나는 것도 있어요. 인간 바람 부는 것도 있어요. 언니가 어쨌든 막 먹는 것도 귀찮고 뭐 하는 것도 귀찮고 신랑이 뭐 진짜 아닌 말로 저 가는 것도 싫어. 어쨌든 옆에 오는 것도 귀찮아. 맞아요.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그럭저럭 넘어가셔야 돼.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 조금 괜찮아. 내년에는 조금 괜찮아요. 제가 내년까지 삼재예요? 예. 내년은 나가는 삼재예요. 내년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삼재 때문에 이렇게 환란이 있어요. 지금 크게 뭐 살잡는 거는 아닌데 언니가 삼재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작년 언니가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막 힘든 게 모든 게 짜증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라 할까 우울증 좀 비슷하게 언니가 이렇게 우울해. 그죠? 우울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언니가 작년부터 왔을 거예요. 맞아요. 작년부터 계속 지금. 우울하고 막 그래 요동을 쳐. 마음이 계속 머리에서도 요동을 치고 마음도 요동을 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도 재미가 없다고 그래. 그게 이제 삼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아닌 말로 뭐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취미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삼재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 길 떠나지 마셔야 돼. 이제 근데 나만의 그거를 삼재를 잘 메꿔 나가세요. 주민생활을 좀 하세요. 네, 저도 노력적인 게 한데 시간이 없었어요. 어리 직장 댕겨요? 네.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애기 보고 공부하고 뭐 그러면 이제 하루 다 가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 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또 대학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근데 이동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내가 하잖아요. 이동수 있다는 게 그거거든. 직장 다니는 데서 이동수가 있다는 거. 본인이 내가 우리 직장 다니니까 그걸 대답을 못 하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걸 대답을 못 하신 건데 집이나 직장이나 이동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직장에서 이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리고 올하고 내년에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또 믿지 말라고요. 네. 본인은 사람인지 뒤통수 당하죠. 엄청 많이요. 네. 주라고 내가 해줘 도와줘도 좋은 소리 못 들어 본인은. 그래서 너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야. 그리고 본인은 또 성격이 좋아. 좋아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 자기 도와주려고 본인이 막 해. 네. 그러면 그게 꼭 뒤통수 당해. 구설을 당해. 맞아요. 제가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심부터 해요. 안다가지고 신경 안 써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마세요. 네. 내년까지 조심하셔야 돼. 제가 또 뒤통수 맞을 수가 있나요?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 그리고 본인은 뭐 투자 같은 것도 하지 마셔야 돼. 네. 투자했던 100% 깨져. 본인은 내년까지 금전이 손해가 많아. 그래요? 응. 그럼 저는 언제 금전이 그나마 좀 괜찮? 내년 지나야 돼. 내년 지나서 지나면 네. 괜찮아. 내년 찬바람 불면 괜찮아요. 네. 내년 가을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금전이 괜찮아져요. 지금은 본인이 지금 벌어도 지금 본인 투자한 거 있어요? 없어요. 투자하지 마세요. 응. 하긴 투자하면 100% 다 깨져요. 네. 원래 삼재 때도 막 금전적으로 힘들고 뭐 그런 게 엮여 있는 거예요? 네. 우연찮게 그렇게 엮여져요. 그래서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은 인간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어요. 금전을. 근데 계속 뭐 손해를 봤어서 지금도 다 좀 손해보고 있고. 본인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본인이 되게 이렇게 얕게 생겼거든? 본인이? 근데 그렇지가 못해. 마음이 어려. 뒤끝이 물르다는 뜻이에요. 냉정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겪어보면 뒤끝이 물러. 본인이 작년부터 사람을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단 말이야 본인이.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와. 올해는 올해하고 내년에. 내년 이후부터는 좀 괜찮아질까요? 이게 뒤통수도 덜 맞고. 그래도 본인은 금전 돈 저기 돈복은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돈복은 있는데. 본인이 삼재기 때문에 계속 흘러나가고, 그리고 대주가 신랑이 큰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 투자하다 보니까 금전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돈도 큰 돈도 들어오지만 또 큰 돈도 나가. 신랑은 직업은 잘 선택을 했네. 맞아. 아버님 이제 일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잘 선택을 했네, 그거는 선택은 잘했어. 선택은 잘했는데 큰 돈도 들어오지만 큰 돈도 나가긴 나가요. 나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신랑은 지금 29이잖아요 29. 뭐 그래도 올해부터 시작이다. 여태까지 빚을 못 봤는데 본인 내는 올해부터 시작이야. 올해부터 슬슬 시작이야. 신랑 쪽으로 보면, 신랑 대주 쪽으로 보면 올해부터 슬슬 시작이야. 근데 활량이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신랑이. 언니하고 상관없이. 좀 그게 있다, 좀. 그러니까 언니 어쨌든 그게 좀 화가 난다. 네. 그치? 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맞아요. 언니도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또 그게 안 되지, 또. 아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언니가 스트레스를 안 쌓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신랑으로도 이렇게 보면 언니도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이 신랑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 근데 언니도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못 말려. 응? 이렇게 보면. 이 신랑 못 말려.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정월달에 올 정월달이죠. 12월달 지나고 나면 삼재는 잘 언니 잘 고비 삼재풀이나 잘 고비 넘기세요. 그럼 내년에 왜 그러냐? 사람이 지쳐서 내 몸이 아프거든 본인이. 내 몸이 지치고 내 몸이 아파요 삼재 때문에 삼재풀. 그러니까 그거 삼재나 잘 아는데 이렇게 있으면 잘 풀어 나가셔. 그러면 아마 내 몸도 안 지치고 금전도 손해도 안 보고 사람 때문에 이제 부딪히지는 않죠. 본인이 근데 내년에 자꾸 사람 때문에 이제 아프고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이제 자꾸 상처받고 뒤통수 당하고 결국 이제 사고 수도 있어요. 차 갖고 사고 수도 있어요. 사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그거는 이제 5월달 6월달쯤. 근데 신랑은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문제야. 본인이 사람하고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은 5월달, 6월달 좀 조심하고 이제 9월달, 10월달 좀 조심하고. 5, 6월, 9월.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래도 괜찮아. 12월달 바로 동지 지나고 나면 삼재풀을 좀 해주셔. 그러면 본인은 거뜬히 넘어가니까. 크게 이렇게 애고는 없어. 애고는 없어.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만약에 신랑이랑 저랑 헤어지면 제가 잘 살까요? 잘 살 수 있을지.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지금 보면 닭띠하고 잔나비띠야 궁합은 맞지는 않아. 사실은 왼수끼리 만났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용해. 사실은 본인이 많이 참지. 네. 참아서 화가 여기가 좀 가슴에 좀 많이 차여있긴 차여있어. 지금 그랬잖아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마음은 많다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긴 왔어.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얘기만 해주는 것 뿐이지 뭐 살지 말라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아 네네. 네. 궁합이 그냥 그렇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근데 웬만하면 얘기 있으니까 합의를 잘 하셔. 합의를 잘 하시고 웬만하면 잘 져가시고. 네. 융합을. 근데 너무 일방적이다. 일방적이거나 신랑이. 일방 통행이야, 하긴. 그러니까 언니가 좀 화가 많이 차여 있지. 미칠 것 같아, 어쨌든. 네, 맞아요. 아니 꼬꼬 누구 말도 아니 꼬꼬 더러운 새끼야. 그래 지금. 그지? 네. 맞아요. 어쨌든은 막 주저앉아서 뭐 울고 싶은 마음도 똑같아. 지금 그런다고 그래 지금 언니가. 그래서 어쨌든 막 뛰쳐나오고 나가서 그냥 정하고 싶어. 언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마음이야. 맞아요. 그지? 네.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언니가 올 가을 아니면 내년에 그 일이 생길 거예요. 언니가 뛰쳐나가는 일이 많아. 그래요. 그거는 잘, 언니가 요합을 잘 저기를 하세요. 네. 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좀 내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응? 근데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저는 저가는데, 어차피 본인들이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셨어. 닭띠하고 잔나비 때는 상극이거든. 너무 안 맞아요. 애초부터 궁합 안 봤어? 네. 그냥 연애였구나. 네. 연애로 해서 이렇게 저걸 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결혼하면서 매점 이렇게 저걸 하는데.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저는 그래서. 연애하다 결혼한 건데. 아이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 뭐. 그지? 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어린 나이에 그 언니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철물나서 지금 하긴 임신했으니까 저겠지. 그지? 먼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저요? 아니요. 저 식 먼저 올리고. 이제 식 먼저 올리고 바로 애기 가졌어요. 근데 이 신랑이 뭐 차창발림 걔도 잘했는데 애 낳고 나서 돌변했네. 결혼하고서. 결혼하고서 돌변했어. 잘 생각하시고 저기를 하셔. 네.
나중에 문제 있으면 찾아오시고. 어, 네, 알겠습니다. 가참네 뭘. 찾아오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